오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 사랑 시리즈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12번의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12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듣는 거하고 사랑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12주 동안 듣고 혹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면서 사랑의 능력을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 듣기만 하셨습니까? 듣고 다 잊어버리고 뭐 들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이 초대교회, 이제 중세시대 좀 전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했죠. 그는 엉뚱한 곳에만 신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참회록, 고백록이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죠.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오래되었으나 참으로 새로운 아름다움.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갈구했으나 못난 내가 뛰어든 곳은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빠진 나는 당신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는가? 그는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찾아와 주셔서 어거스틴을 구원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부르셨고 당신이 외치셨으며 귀머거리였던 내가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빛나셨고 당신이 비추셨으며 당신이 장님이었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향기를 바라시니 내가 그것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주리고 목마릅니다. 나를 만지신 주님, 당신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참 표현이 시적이고 참 뛰어나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난 감격,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극치의 절정에 이르는 이런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맛보고 그 사랑을 마시고 그 사랑을 그 사랑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무덤덤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맛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차올라와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그냥 듣고만 흘려보낸다면 예,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여기 끝절 혹은 8절까지 7절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하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섬기시는 모습,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사랑의 완벽한 표현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에서 어느 것도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그 모습은 이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과 완벽하게 일치되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이 사복음서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절절히 보이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이었고, 낯선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들에게도 온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시고 믿고 바라고 참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습과는 일치가 됩니까? 정반대입니까? 예, 우리의 모습은 반대예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무례에 행합니다. 성냅니다. 이기적입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냉소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모습에 전에 한번 해봤는데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장홍이는 온유하며 장홍이는 오래 참으며 넣어보니까 참 대단히 거북하더라고요. 너무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딱 넣으면 어떻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정말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랑의 완성체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갈돼가지고 이제 사랑은 시작돼가지고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끝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은 영원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만큼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또 실패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졌다, 패했다, 이 말입니다.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거북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에 부딪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는 사랑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느 한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사랑을 못해요.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든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든가, 우리의 사랑은 요 한계가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한계가 주어지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맞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8절에 되어 있는 말씀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은 멸망하지 않아요. 또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모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에도 다른 거는요 모자라요. 뭐 돈으로 때운다? 돈이 하는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돈이 다 됩니까?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돈은 이렇게 한 면은 이렇게 받쳐줄지 모르지만 돈이 다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은 모자람이 없다는, 아니 사랑은 모자람이 없어요. 정말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우리에게 만족하죠.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에는요 사전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큼은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는 아무리 극악 무도한 죄인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아지고 영향을 받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돌덩이처럼 쇳덩이처럼 얼어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도 사실 변화될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거죠.
사랑을 했는데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참된 사랑을 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고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막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참된 사랑은 결코 중간에 지치거나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공급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제가 못 읽어드렸는데 8절에는 은사들은 은사도 폐하고 방언도 다 이제 폐해진다는 이제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아까 펴놓고 보셨죠? 예. 8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모두 폐하고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시식도 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은사는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은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은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이 땅이 끝나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은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폐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다 그랬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이다. 13절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뭘 많이 받았죠?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 뭐 이러면서 서로 찢고 뽑고 싸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사 자체를 가지고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목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은사는 아주 유용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은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은사 왜 주셨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귀한 거니까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은사가 귀하지만 사랑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사랑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은사 때문에 이 사랑이 이렇게 부서지거나 사랑을 뒷전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예언은 그래서 이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은사는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거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싹 내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건데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실 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이거를 붙드느라고 사랑을 놓치시겠습니까? 뭐 은사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해야 되겠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고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 중에서요. 여기 8절에 예언도 폐하고 그랬는데 은사 중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는 걸 보면 다 귀하지만 은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귀한 것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자가 미리 얘기하는 것이고 왕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아주 값진 귀한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구약시대 때는 어떤 예언이 가장 중요했죠?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신약은요. 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너무 귀해요. 그러나 이 예언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이건 이제 폐해버리고 예언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이 됐으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많은 설명을 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존재로서 궁극적인 상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한 거예요. 방언하는 것은 영적으로 엘리트 계급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8절에 뭐라 그랬죠? 방언도 그치고. 방언 가지고 지금 방언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그칩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폐하리라 8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어떤 지식이에요. 부분적인 지식.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9절 10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여기 부분적으로 알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부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영원한 진리죠. 이런 진리가 아니라 그냥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식, 예언, 방언, 병고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은 다 배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면 예,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의 일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마지막 날의 일을 또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거울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탁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는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죠? 예, 아직 아는 게 부족해가지고 유괴도 잘 당하고 다른 사람도 잘 속아요. 아는 게 부족해요. 그런데 또 아이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나 다 안다. 예, 그럼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병아리 눈물만큼 밖에 몰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청동 거울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청동 거울은 이제 막 갈고 닦아가지고 보기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거울이라도 해도 좋아요. 거울은 뭐죠?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실체가 아니에요. 예, 거울같이 희미하다. 왜 거울을 봐도 희미하지? 그 당시에는 이런 유리가 거울이 없었고요. 청동을 아무리 걸고 닦고 해도 예, 좀 희미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게 실체입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는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요즘 카톡을 켜가지고 페이스톡을 하면은 상대방 얼굴 보면서 막 예, 아들도 미국에 있는 아들도 서울에 있는 아들도 막 페이스톡 해가지고 막 서로 보고 막 합니다. 예, 요것만 해 다 공짜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다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 안다고 알지만 너무 부족하고 지금은 희미하고 예, 거울을 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직접 주님을 보고 천국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할 때 이거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은사라든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지금 체험하는 것들은 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은 그건 너무 작은 것이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지금 알고 있었던 것들은 또 지금 다 새로 바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은사를 참 중요시 여기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투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어떻게 한다지만 그런 것은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은사는 필요 없다. 은사 하찮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겠습니까? 사랑.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보다도 사랑이 먼저고 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13장 1절로 4절에 말했던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은사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은사 내가 사용했어도 하나도 안 남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은사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부터 사랑 뭐 상금 연료만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배워야 될까요? 네, 교회 섬기는데 은사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먼저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게 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만,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 가서 탁 박힌다. 영원히 박히는 거예요. 어떻게 박히는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의 어떤 봉사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랑이 하늘나라로, 표현입니다. 내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그 순간 천국으로 샥 가가지고 천국에 탁 박힌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이제 박혀 있다는 거죠. 남아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한 것이, 섬긴 거, 딱 그 순간은 지나고 나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박힌다. 어디에 박혔는지 뭐 그냥 표현입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상이라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다이아몬드가 딱 영원히 박히듯이 내가 그 사랑으로 했던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사랑으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사랑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과 소망도 이 미덕 가운데 이 세 가지 덕 가운데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나는 천국에 가서도 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좀 어리석어가지고. 그런데 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세 다리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어떤 거 가지실래요? 어떤 거를 정말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도 돼야 되고 소망의 사람도 돼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금메달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동메달, 은메달이 아니라 그 금메달 받으려고 정말 은메달 어떤 경우에는요 0.001점 차이로 참 금메달 받고 금메달 받으려는데 은메달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야 그런데 금메달 다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12번을 들으시면서 저는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12번 듣는다고 해서 뭐 다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사랑이 얼마나 정말 중요시 여겼고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택에서 올라올 때 여름이니까 또 그리고 또 내가 올라올 때 노인 두 분이 이렇게 연로하신 두 분이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일단 저도 이제 올라와서 그냥 걸어서 올라왔지만 제가 차를 가지고 두 분을 기다렸다가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따로따로 오시면 두 분을 내가 따로 모시고 올라와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냥 작은 거 생활 속에서 손쉬운 거 그냥 눈에 띄는 거 저래야 되겠구나. 저분이 고생하시네.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누가? 저분이 좀 쌀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요즘 쌀 없는 집도 뭐 있을 수도 쌀을 좀 갖다 줄까? 뭘 할까? 그냥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불이 어떻게 되죠?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우리의 작은 사랑의 불이 천국에 가서는 엄청나게 큰 불을 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또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전에 이게 교회 청소를 다 이렇게 분야를 이렇게 구역을 다 나눴잖아요. 본당 누가, 1층은 누가, 뭐 3층은 누가 이렇게 다 나눴는데 코로나라 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금 한 가정이 그냥 다 감당하느라고 좀 힘들고 긴 장마 때문에 어떤 곳에는 지금 막 곰팡이가 막 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교회 목사님 제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사람들 없을 때 평일날 와서 작은 부분 할 수 있잖아요. 연락 하신 분들은 이제는 진짜 하지 마시고 쉬시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사랑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고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사랑의 불꽃이 우리 집 마당을 쓸거나 골목길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웃이 그 이웃집을 뭐 쓸어준다거나 뭔가 이웃집 아기를 어디다 맡기지 내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 아기 내가 잠깐 뭐 친한 사이면은 제가 좀 맡아드릴게요. 농협에 가가지고 노인분이 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거나 뭐 어떻게 할 때 좀 도와드린다거나 뭐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내가 사랑의 마음 내가 더 사랑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 얼마든지 사소한 것 손쉬운 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으로 내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섬길 수도 없겠죠. 근데 사랑은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하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천국에 가서 박히니까요. 그거 다 천국에 가서 다 기록되고 남아있습니다. 그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실천한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히 천국에 갔을 때도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랑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했는데 참 뭐 마지막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근데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사랑으로 할 때 그것이 이제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8절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었는데 로마서 8장 31절 또는 35절부터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에게를 가우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런 어려운 지경으로 나를 몰고 가실까? 왜 이런 어려운 코너로 나를 몰고 가실까?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부터 좀 32절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 자기 아들이죠. 그것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아유 아까워 그러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 각자 나를 위해서 내주셨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환경이나 내 어려움 잠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예수님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미 내주셨어요.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필요하다면 건강을 왜 안 주시겠어요? 저 건강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왜 가져갔을까요? 내게 건강이 있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니까. 그렇죠? 이 논리적으로 보세요. 아들도 주셨는데 건강 필요하면 안 주시겠어요? 왜 물질은 안 주셨는데요? 물질이 나에게 필요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현재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고 가장 최선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언제 또 주실 수 있는데, 아무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받았어요. 나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럴 필요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좀 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우리는 또요 죄를 짓거나 불안한 게 있어요.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죄를 사탄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뭘 믿기만 하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걸로 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이기거든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울 필요도 없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죄도 많이 지었고 과거에 내가 딴짓 많이 했는데, 엄한 짓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그 사탄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 고발자, 분리하는 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뭘 하고 계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요, 어떤 주간에는 바빠가지고 기도도 잘 못했는데 내가 무사하게 잘 지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선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맞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늘에 이렇게 쌓아두고 구해라. 막 주려고 다 아시고 이렇게 쌓아놓고 구하기만 하면 막 던져주시려고 막 그러시는데 구하지를 않아. 천국 가서 보니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천국 창고에 천사가 내 창고에 가서 한번 딱 봤어요. 내 보물 창고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필요했던 것들이 꽉 쌓여 있어요. 천사님, 나 저거 필요할 때 왜 안 주셨어요? 주려고 다 준비하는데 네가 안 구했잖아.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공고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은, 이 사랑의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 그럼 줄이 안 보이니까 지금 줄 없는데요. 여러분, 줄이 있어야 됩니까? 요즘은 줄이 없어도요. 옛날엔 전화선이 있어야 전화가 했습니다. 선이 없는데 요즘은 다 전화가 됩니다. 선이 없는데도. 이것도 선이 없어도 지금 누르면 이렇게 탁탁 넘어갑니다. 선이 없는데. 예. 근데 사랑의 줄이 안 보인다고 지금 사랑의 줄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우리는 묶여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줄. 못 끊는 데니까요, 이거는. 영원히 이 사랑의 줄을 못 끊어요. 예. 불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깨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죽음도 하나님과 끊을 수 없고요.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과 더 온전히 연합시킵니다. 고 김세 장모님, 고 김영갑 장로님, 이제 세상 말로 죽으시고 별세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죠. 하나님과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속에는요, 앞에서 나왔던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천사는 사탄을 말할 수 있어요. 예,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 그다음 권세자들. 지금 정부에서 막 예배 잘 못 드리게 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막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암을 고치는 능력,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 가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내 인생을 복되게 그렇게 기억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내 삶이 영원히 영원히 아름답게 보존되고 그렇게 되는 길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마어마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원수들의 세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겨우 이기느니라 그랬습니까? 넉넉하게, 예, 이겨도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마라톤을 달리고 와가지고요, 중간에 쓰러진 사람도 있죠.
결승점에 와가지고 팍 쓰러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라토너 가운데서 다 달리고 나서 한 바퀴를 막 더 도는 거예요. 막 힘 남아가지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사탄의 세력이나 어떠한 칼이나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칼로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 전설에 의하면 별의별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명예를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조롱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셔도 무엇으로 십자가를 이겨내시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도 이 사랑이 있을 때, 인간적인 때로 사랑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도 부모들이 달게 기쁨으로 이기듯이, 근데 우리는 더 큰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어떤 병마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든 무엇을 하든 죽음이라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을 일으키십시다. 그래서 끝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다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12회로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했는데, 14장 1절이 사실은 고린도서 13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 앞에 것만.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거기까지만요. 결론은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은 사랑을 좇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 할 일은 했어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랑만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시간 투자와 물질 투자는 다 제로고 헛것이고 다 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사랑으로, 헌금을 해도 사랑으로, 내 이름 내려고 자랑하려고 헌금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업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임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왜 전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없어요. 저도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까?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서로 희생하시면서 천국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으로 가득한지 아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동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작은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다. 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보여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게 해주옵소서. 12번이나 들었습니다. 12번이나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치고 멈추지 않습니다.